네, 우리 이제 오늘 3일째에 대한 내용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3일째에 있어서 이제 적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3일째라는 것을 통해서 적용 차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근거로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다. 자,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모든 걸 만드시게 아니죠. 종류별로 만드시긴 했지만 그 안에 다양한 그 종 안에 다양한 동물, 새, 뭐 심지어는 미생물 또 사람조차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 이 창조 원리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왜 다양성을 존중하시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종교와 다르게 그렇다면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 인격이 계시지만 한 분이시죠. 네, 한 분이시만 세 인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가 절대로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삼신을 믿던가요, 일신을 믿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다양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채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도 그런 원리와 모양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다양성의 반대가 뭐냐면 획일성입니다. 그러니까 A가 있으면요, A랑 똑같은 거 계속해서 A가 되는 거, 그게 우리가 보통 획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지만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다 각각 개성과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 다양성의 존중으로 만드신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되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고 그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그 저 자신도 물론 그걸 늘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많은 성도분들과 상담을 할 때 매번 느끼는 건데 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가 있어요. 저희도 문제가 있고 다 있으세요. 네. 문제가 없는 분이 없어요. 네,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왜 생기냐라고 했었을 때 영적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요.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못합니다. 예,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또 남자와 여자의 각각의 배경이 틀리죠. 자, 거기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격 차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의 한 사람으로서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성품과 성격이 다르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의 자라온 성장 배경도 틀려요. 게다가 이 두 사람이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산다는 것은요. 각각의 가정, 두 가정의 문화가 한 가정 안에서 공존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격도 틀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고 성장 배경에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 문화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했었을 때 그 다양성에서 나오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매번 실수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아내는 나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격과 취미와 또 성장 배경도 비슷하게 원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모든 걸 100% 맞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자유연애를 옛날에는 우리가 중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이 보고 이렇게 추천을 하면 웬만해서 마음에 들면 서로 결혼하는 것. 또 아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가 결정해주면 그대로 하는 거.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긴 하지만요. 예, 요즘같이 완전히 자기 자유연애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더 다른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와 똑같을 것이다. 이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연애할 때는 잘 못 느끼죠. 제가 이제 요즘에 참 많이 느끼는 게 아, 내 아내는 나하고 참 다르다.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을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우리 늘 하는 말이 눈에 뭐가 씌우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도 참 주신 선물이다. 눈에 씌운 거 없으면
이렇게 서로 틀린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한평생 살 수 있을까? 네. 이거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눈에 씌웠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나 눈에 씌워서 그걸로 계속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보신 분들 다 아시죠? 예, 살아가면서 눈에 씌웠지만요, 이제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 이 사람 나와 다르구나.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르다는 것을요,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죠.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아내의 성품? 그 성품을 자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넣어주신 거예요.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유전자 배합을 통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신이 그걸 조합했다. 신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품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 배경 차이도 내가 노력해서 그 성장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있지만 그 성장 배경 자체도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살지 또 어떤 가정에 살지 이거 다 하나님이 또 결정해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걸 믿으면요, 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요, 이 다르다는 걸 인정했었을 때 서로 노력하게 됩니다. 아, 우리 남편은 이런 성품에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이 성품에 이런 특징이 있다 보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쪽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나쁜 쪽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근데 의지가 강한데 그게 좋은 쪽으로는 참고 잘 해내고 그런 쪽으로 발휘될 수 있지만 나쁜 쪽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세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요. 그 부족한 면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같이 이렇게 관용이 없냐? 왜 당신은 나같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요, 서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하고, 존중을 하면 어떻게 서로 이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때 히트쳤던 내용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서로 남자와 여자가 다양하다, 서로 틀리다 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만 맞출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대부분 보통은 이 남편이나 여자가 있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있었을 때, 아, 주로 옛날에는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아내가 보통 남편한테 맞춰주죠. 네. 자, 근데 이렇게 맞춰주다 보면요, 여자분들이, 우리 아내분들이 쌓이는 게 있습니다.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원래 일본 사람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더 이 가부장적 문화가 강해서 여자분들이 아내가 남편한테 절대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게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요즘에 많이 일어나냐면요. 자기 아들이 신혼여행 보내는 그 비행기 공항에서 이혼도장을 찍니다. 황혼이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건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이 강남에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이건 들은 얘기인데 아파트 네 동 가운데 한 동 정도의 비율로 황혼이혼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게 이제 잘 드러나진 않는데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들어보면요. 그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었을 때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맞추면 그게 쌓여서 언젠가 폭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 다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요, 훨씬 마음 상태가 편하고 다르지.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다양성이 생겼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성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이 다양성에 따른 분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개인주의, 이것도 성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니까, 남자와 여자 틀리니까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원하는 대로 살자. 요즘 추세죠. 그래서 뭐 남편 춤이 아내 춤이 다 틀립니다. 서로 각자 알아서 여가 시간 다 보내죠. 또 경제적으로도 서로 완전히 자립해서 서로 어느 선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예. 그러나 역시 그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강구하시는지. 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사장, 예루사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시라. 예, 이제 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자,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하지만 하나. 한 주가 계시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가 있고 한 몸이 있고 한 성망이 있고 한 성령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다양성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역시 부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지만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영적인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 영적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의 하나됨. 예, 서로 다르지만, 아 여보, 그 다음에 내가 당신과 이런 면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이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됩시다. 자, 이렇게 번면하고 맞추면 됩니다. 마음적으로. 그래서 뭐 취미가 다르면요, 서로 각각 한 번씩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집 안에 계시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뭐 남편이 나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무조건 나갈 게 아니라 서로 한 번씩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은 나가고 한 번은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춰주면요, 크게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에 하나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한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는요, 가정에서 남녀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맥락 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가장 중요한 영적 하나됨이 쉽겠습니까? 아, 굉장히 어렵죠. 남편이 구원받았고 아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둘 다 구원 안 받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먼저 구원받는 경우도 있죠. 네. 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겠지만,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한쪽 배우자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배우자와 같이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 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주일 같은 경우에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남편 같은 경우는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뭐든 밖에 나가서 우리 여가를 즐깁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주일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그게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됨이 어렵기 때문에 불신자와는요, 이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서 성경이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요, 마음적으로 하나되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됨의 추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제 불신자와 결혼을, 그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교제하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하나됨을 추구하려면 어떠냐면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서로의 삶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에 있다라는 개념인데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요. 또 반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자,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위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빌립이 유명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자, 지금 빌립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야, 너 지금까지 나와 그렇게 함께 있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거죠. 나를 봤으면 그게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서 내가 했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장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또 그러니까 나와 또 아버지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버지가요 서로 완전하게 서로에 대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삶에 내주하셔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침투됐다라고 그러는데요, 서로의 삶에 완전히 들어가셔서 서로가 서로를 속성이 완전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깊게 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요, 뭐든지 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요, 아버지를 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서로 사오, 내주하고 교제하고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여전히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20절 보겠습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 예수님이 확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서로 사고 내주하심 안에 너희들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 내주하심 안에 너희들도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15장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유명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또 그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서로 안에 거주하는 상호 내주함에 대한 예로서 포도나무 가지 그 비유를 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 있고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나무고 어디까지 가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딱 잘라서 기계적으로 여기까지가 나무고 여기까지부터 가지다, 나무 줄기고 가지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안에 오묘하게 하나로 되어 있다. 나무가 그 포도나무 자체가 그 나무 안에 붙어있고 그 안에 붙어있는 것들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완벽하게 하나를 상호 침투입니다. 상호 내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모든 걸 공유한다는 거죠. 뿌리에서 빨아들인 모든 양분을요 나무와 가지는 공유합니다. 또 가지에서 만든 그 햇빛을 통해서 만든 영양분들을 또 나무 자체가 또 공유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서로 상호 교제하고 상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 때 바로 나를 통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7절 11절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가르쳐주시죠. 뭡니까? 신비하게 예수님이 딱 꿈에 나타나고 내가 예수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오는 그런 환상 보는 겁니까? 네, 성경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뭘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그 다음에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냐? 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로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내재하시면서 누리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에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이게 참된 우리가 주님이 이제 기도가 되죠. 17장 21절부터 26절. 자,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지금 서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준다고 얘기하죠. 서로가 가지고 계신 걸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아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냈고 보세요 여기 말씀하시죠 밝히 드러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기본적인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교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보여주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요. 서로 각자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거, 어려움 이런 걸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옛말에요. 부부 유별이란 말이 있죠. 그게 뭐, 어떤 뜻입니까?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남편과 아내가 각각 구별되어 있어서 주로 남편은 바깥에, 아내는 아내의 살림. 예. 그래갖고 서로 관여 안 한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각각의 일이지만요, 서로가 그것을 나누고, 알고, 함께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됐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상호내림을 신학적으로 이제 좀 어렵게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침례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요. 침례는 절대로 어떤 그 물 안에 잠긴다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원어 baptism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 그의 baptism이라는 거 음차한 거죠. baptism라는 말을 음차한 게 baptism 된 겁니다. 영어로. 근데 그거를 immersion 그냥 잠긴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baptism라는 말을 그대로 음차해서 영어에는 없던 baptism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햄버거가 원래 없어서 햄버거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차해서 했듯이요. 그 베티즈란 말이 영어에는 없기 때문에 헬라어 그대로 그거를 소리를 따서 베티즈라고 만든 거죠. 그럼 이 베티즘이 뭘 의미하냐면요. 물에 잠긴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것이,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용례를 사용했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일을요, 피클을 만들기 위해서 10초에 담글 때 우리는 담근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오이가 10초에 침내됐다 이렇게 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네,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옷감을요 하얀색 옷감을 채색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물들이기 위해서 하얀 옷감이 빨간색 물감에 침내됐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이는 10초에 침내를 당한 거죠. 옷감이 하얀 옷감이 그 색깔이 있는 물감에 침내를 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우리 피클이나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착색, 염료,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오이가요, 이 식초 안에 들어가면요, 오이 따로 식초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식초가 어떻게 됩니까? 오이 안에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이는 오이대로 성격이 있지만요. 그 안에 들어온 식초에 의해서요, 다른 성격을 또 갖는다. 이 침투에 들어온 상온에 듭니다. 그러니까, 피클 안에, 여러분 피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피클 안에 있는 오이는요, 그 식초 안에 오이가 있고, 오이 안에 식초가 있는 거죠. 서로 내주에 있다. 상온 침투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각각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완전히 공존하는 새로운 성격을 새로 갖게 됩니다. 옷감도 마찬가지죠. 옷감이 들어가면요. 하얀색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근데 옷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있죠? 그러나 색깔이 바뀐 겁니다.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품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바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 베프티조라는 말을요, 그 다음 베프티즘으로 하고 우리는 그걸 침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요, 서로가 완전히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그리스도께 우리 것이 되고, 또 우리께 그리스도께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완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침례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남존여비를 성경은 반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핵심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이 있죠. 이기심을 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요, 감정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요, 이타심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완전하게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정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방법과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핵심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 그렇게 서로의 상호의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정반대되는 개념은 미움이 아닙니다. 바로 이기심이겠죠. 자기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외우기도 하시고 많은 성도분들이 좋아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사느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야. 나는 누굽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바로 이기적인 자기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상호 내주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해서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 자아가 완전하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겠고요. 자, 이걸 이제 부모와 자녀하고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자녀를 대할 때요, 일단 내 자녀는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부모가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걸 못했으니까 내 자녀는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요,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내 자녀는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이제 저도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잘하는 거면 날 닮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 못하는 거 보면 당신이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저도 가끔 농담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말씀하신 적 있죠? 네. 자, 그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은요, 내 자녀는 나와 닮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와 비슷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고 닮은 면이 있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슷하고 닮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나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도 별로 안 닮았고 내 아내도 안 닮아서 그러면 얘는 삼촌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이게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차이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와 다르고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기독교적 교육, 그 교육의 정의가 뭐냐면요, 그 안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을요, 그걸 끄집어서 발현시켜서 드러나게 해주는 게 그게 성경에서에게는 교육의 개념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교육 개념이에요. 지금은 교육의 개념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는데 뭐 경제적인 거, 효율 속에다가 이런 개념이 들어갔지만 성경에서 말한 교육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고유함, 그 자녀의 각각의 고유함, 특징, 탤런트, 재능 이런 거를요, 그걸 끄집어내서 알아보고 그걸 끄집어내서 발전시키고 그것이 잘 표현되고 구현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내 자녀가 나와 얼마나 다른가 이거를 봐야 된다. 이거를 파악해야 돼.
나는 미술을 잘해서 내 자는 음악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음악 미술을 하고 싶어 못한 게 있으니까 한 분이로 내 자녀는 무조건 미술해야 된다. 아 이런 건 곤란하다. 이런 건 곤란하다. 난 수학을 좋아하니까 뭘 좋아하니까 근데 내 자녀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하지?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본인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걸 반대했고 이걸 하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참 힘든 게 많고. 그 다음 나이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걸 꿈도 못 꿨고 저보다 나이가 더신 분들은 더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지금 어떡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죠. 직장도 바꾸고 그걸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그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해요. 내 자녀는 나와 다르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것을 또한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자, 그래서 이거를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뭐 나는 머리가 좋은데 예, 뭐 공부 잘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해. 머리가 좀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 닮았어 이렇게 머리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좋은 게 있으면요. 그거를 발현해 시키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각자 따로 살자. 이게 아닙니다. 역시 부모와 자녀 간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됨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같은 신앙적 가치관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적 가치관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와 믿는 바가 같아야 된다. 같은 신앙적 가치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신앙적 결혼과,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우리는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불신자와 결혼하는 걸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얘기해 주고요.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왜 안 하면 안 되냐? 그냥 율법이기 때문에 금지다. 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됨이 필요한데, 그 하나됨을, 서로 다른, 그,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추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이유로 성경에서 그걸 금지하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하고 네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훨씬 더 잘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같은 신앙적 자녀 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또 자녀를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같이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죠. 사실, 저는요, 저희 가족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우리가 너를 길렀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가 어떤 거 같냐고 했을 때 뭐 좋은 점 나쁜 점 얘기합니다. 물론 나쁜 점은 적고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것 얘기하고 또 같이 결혼할 때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잘 이해해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자기도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커서 어떻게 자녀를 기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홈스쿨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받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니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도 네 자녀를 홈스쿨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제안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잘 받아요. 무조건 부모 말이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교제하는 게 필요해서 서로를 알고 서로의 삶에 동참하는 것. 자, 이게 제가 저 자신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또 제가 이제 그걸 그 여러 책에서 많이 봤는데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공통된 유언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고 또 돌아가실 때 하는 유언이 있는데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걸 후회한다. 특히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되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로 바쁘다 보니까 제 아들하고 시간 보내는 걸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했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제 아들 사진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청년이었을 때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아이 모습 보면 지금도 봐도 귀여워요. 물론 제가 그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그러면서 같이 시간 보냈던 걸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아, 그때도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이게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제 생각해낸 제 그 아쉬움을 만회하게 생각해낸 방법이 아, 손주를 낳으면 잘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건 손주죠. 네. 자녀한테는 못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 같이 교제, 이게 교제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예.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부모하고 자식 간에요 벽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더 가까워지죠. 사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의 끈끈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다 하시죠. 그거 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 근데 성경은요 그거 이상을 요구하죠. 서로 하나, 서로 교제. 성경적으로 보면 친구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걸 잘 못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뭐 사실 생활하기 바쁘고 뭐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거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낳고 다 돌봐주기도 어렵고 그랬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게 어려웠었지만요 뭐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능하고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죠. 뭐 이기신 거 잘 보이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성부와 성부 관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는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다르세요. 그렇죠? 저는 남자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여자분이세요. 그 다음에 성장 배경, 성격 다 다르세요. 그럼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랑 똑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또 그게 목표가 돼서도 안 됩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자, 그럼 다르면 각각 우리가 따로따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 아니죠. 하나가 돼요. 다르지만 하나.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몸의 비유가 왜 나왔습니까? 자, 보세요.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다 다릅니다. 공통점이 어디 있습니까? 눈은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이빨은 딱딱하죠. 예. 성격과 성분이 다 틀려요. 예. 역할도 다 틀립니다. 예. 근데 이게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가 막힌 예화를 제시한 거죠. 건물도 비율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여기 전등도 있고 나무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금속도 있습니다. 다 틀리죠. 근데 다 틀리는데 이걸 다 따로따로 놓으면요 쓰레기입니다. 건물 철거할 때 다 떨어뜨려 놔보세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를 이루니까요 아름다운 건물, 건축물이 되는 거죠. 다르지만요 하나를 추구할 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복, 교회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려면 서로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사적인 것은 서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만 기본적인 거, 뭐 나는 어디에 살고 뭘 좋아하고 뭐 이런 건 서로 나누실 필요 있죠. 그 다음에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으신다 그런 거 얘기도 서로 간증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알게 되면요. 서로 오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목회자로서 서로 성도 간에 갈등이 있는 이유에 상당수는요 뭐 한 70에서 80% 이상은요 뭐냐면요 서로 간에 오해하셔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셔서 그래요. 저 성도분은 왜 그래? 저 자매님은 왜 그래?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정죄하기 앞서서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았으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물론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죠. 다 이유가 있으세요. 서로가 서로를 알면요 오해가 굉장히 많이 씻어지죠. 벗어지죠. 자, 그러면서 서로가 더 하나가 되기 쉬워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냥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서로에 대한 말을 50번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기심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인내하고 그 다음에 서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급주의를 반대하죠. 리볼레당을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신 거고 또 이제 우리 성도분들은 각자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것에 맞춰서 부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직장 부르신 분도 있고 또 일반 우리가 그런 직분이 없지만 또 각자 각자 하는 일로 어떤 자매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엌 일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굉장히 큰 은사셨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세요. 어떤 분은 또 이 컴퓨터 이런 거 재능이 굉장히 좋으세요. 각각 몸에 지체를 이루듯이 그렇게 각각의 은사 있는 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할 때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자 부르신 대로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성경, 그래서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동일신대교, 특히 우리 한국 동일신대교는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분위기가 모든 성도가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력이 있습니다. 전부 성경 딱 펴갖고 다다다다 해갖고 성경 이렇게 어디 어디 쫙 하고 교자가 가서 성경 말씀 틀리게 하거나 잘 그걸 제시하지 못하면 아 저 성도는 믿음이 약해 뭐 이런 식으로 정지하는 분위기 있습니다. 뭐 그게 우리가 필요하지만요 모든 사람이 성경 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봉사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또 어떤 교회는 전도. 모두 다 나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꼭 한 사람 잘하는 사람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아, 나는 그 은사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만큼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몸으로서 지체임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하고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 회중이 결정한 것에 따라 순종하고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순종하셔야 되죠. 그럼 맞죠? 네, 성경은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그 다음에 서로 존경합니다. 목회자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존경하고 서로 존경하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는 게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서로 섬겨야 됩니다. 예. 서로가 서로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내용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면요.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